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책 속의 한 줄로 대신하겠습니다. CEO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성장하는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유연함의 힘, 수잔 애시포드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 스마일도 얼마 전에 이제 빠쇼님하고 이제 함께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직접 빠쇼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정말 거의 방을 하나를 그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책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랬고, 그 쉬는 시간에 책을 또 쓰거나 아니면 그 짬짬이 그런 책상에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빠숑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더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 보았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했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떤 분께서 한줄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그 순간, 무조건, 한줄 명언으로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요. 제 아시는 찐팬 분께서 이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좀 날씨는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그래도 쌀쌀한 바람이 좀 불고 있다. 곧 가을이 오겠구나.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갈 거고요.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옵니다. 항상 이 시간의 세월의 변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이 지금 이 여름도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삼성 호수 사장님의 블로그 글, KB 부동산 주간 시계열 매수 우위 심리 전국적으로 상승 중이다. 특히 이제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시장 위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어서 MBN의 김경기 기자님의 부동산 핵심 클릭 반등은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된다. 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 호수 사장님하고 정말 오랜 전부터 제가 지내고 있는데 너무 부동산 인사이트 훌륭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블로그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고양시 덕양구 삼송 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혹시 삼송에 거주하시거나, 삼송벨트,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전세라든지 또 매매 타이밍을 갖다 언제쯤 하면 좋을지 한번 제 방송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드리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모두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8월 7일 조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 호수 사장님께서 8월 12일 날 포스팅을 했고, 제가 17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10일이 또 지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 말하기도 뭐 상승장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통계들을 보면서 각 지역마다 상이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강하지도 엄청 약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또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은 정중동으로 표현하기 좋은 시장일 거다, 좋은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매수 심리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요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표는 제가 삼성 호수 사장님 블로그 링크를 갖다가 제가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번 쭉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1월부터 매주 단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 갖다 하고 있는 것들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가장 쉽게 파악 가능한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불문하고 모두 조금씩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선도했던 세종시와 대전 정도만 1차 상승 후에 조정 분위기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뭐 핵심 주제인데 남의 동네 사정은 그 동네 전문가들이 각자 정리할 거고요. 삼성이 속한 덕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도 상승은 서울과 남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시게 되면 과천부터 성남 분당구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아직까지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시차를 가지고 시장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또 북부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박앤세일 기간이라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뭐 1월부터 뭐 8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특히 또 덕양구도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현장에서 좀 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 3개구, 뭐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서구 모두 아직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전세 가격은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눈앞에 뒀다고 지난주 예측했는데 역시나 단원구가 상승 반전하면서 고양시 동구와 서구가 전국 하락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덕양구는 지금 또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고양시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일산 동구하고 서구가 조금 이제 0%, 0.05%였는데 덕양구 0.23%로 해가지고 전세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와서 다소 의외였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 제가 지금 지금 방송하는 지금 8월 17일 기준으로도 전세 매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계약했던 전세 가격이랑 7월 달에 전세 계약했던 전세 가격이랑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8월의 전세 가격은 7월과 6월에 전세 가격하고 지금 달라져 있고 소폭 상승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서 삼성 호수 사장님이 수색 쪽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서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야지만 덕양구 전세 시장은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추석이 되기 전에 먼저 지금 덕양구 전세 시장은 지금 반전, 그러니까 상승을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삼성 그린 코어 더 베스트의 그 전세 가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랬고 특히 삼성역 주변이라든지 신원동, 그다음에 향동, 원흥에 전세 가격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가고 있고 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집주인분들은 또 싸게 전세를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세를 갖다가 매수, 그러니까 전세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계약을 갖다가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또 가까운 서울 싼 전세가 널려 있는데 덕양구의 전세 가격 반등이 나온 것을 보면 이미 가격대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라는 점, 이 점을 갖다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색 지역의 신규 아파트 지금 매물들이 전세가 뭐 377건, 파인시티 자이 같은 경우에는 347건, 그다음에 아트폴의 자이는 134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 지정 기간이 7월부터 지금 10월달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입주 물량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처럼 DMC 여기 지금 파이시티 자이라든지 SK뷰 아이파크 포레라든지 아트포레 자이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는